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경우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전기밥솥에 넣어 말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김상원 기자입니다. 바다나 계곡에 놀러 갔다 들뜬 마음에 휴대전화를 지닌 채 물에 뛰어들거나 실수로 세면대나 변기에 휴대전화를 빠뜨리는 경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배터리를 빼거나 전원을 꺼야 합니다. 바로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게 가장 좋지만 피서지거나 휴일이어서 여의치 않다면 전기밥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밥통에 신문지를 깔고 휴대전화 본체만 넣은 뒤에 보온 상태로 2시간 이상 말려주면 됩니다. 야외라면 실내 온도가 높은 차 안에 넣어두는 것도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배터리는 밀폐형 구조라 겉에 묻은 물기만 잘 닦아주면 됩니다. 간혹 휴대전화나 노트북 배터리는 완전 방전시킨 다음에 충전해야 배터리 수명이 길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상식입니다. 메모리 효과가 있던 구형 니카드 전지대의 요령으로 요즘 주로 쓰이는 리튬 전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완전 방전하시게 되면 배터리 내부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집전체라는 재료의 손상이 가속화되어 오히려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전원을 연결해놓고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장시간 써도 배터리에는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충전기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바로 빼지 말고 2시간 정도 더 연결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지 재료의 표면은 충전이 되었지만 내부까지는 충전이 부족하므로 내부까지 충분히 충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1년 넘게 쓴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더 오래 충전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